네, 다육식물이 집에 너무 많을 경우에 버리기에는 너무 불쌍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런 다육식물들을 이용을 해서 얼마든지 예쁘게 잘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플로럴 디자인으로 활용하는 방법일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어떻게 꽃꽂이에? 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뭐 스승의 날이건 아니면 어버이날이건 그리고 또 그런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주변의 지인들에게 예쁜 꽃장식 하나 선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때 주변에 있는 다육식물들을 이용을 하면 훨씬 더 재미있고 예쁘게 장식해서 선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요. 집에서 이렇게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종이컵, 용기, 그리고 아니면 이빨이 나간 커피잔, 뭐 어떤 것들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굳이 비싸게 사용하시는 것보다 구입하는 것보다도 더 좋을 수가 있겠죠. 안쪽에 있는 거는 플로럴 폼이라고 하는 건데요. 꽃에게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주는 플로럴 폼을 안쪽에다 사용을 조금 했습니다. 종이를 썼기 때문에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비닐을 이용을 해서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한번 했고요. 사용될 꽃은 되도록이면 집에 있는 것들을 많이 썼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잎사귀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셰프렐라 홍콩이라는 관엽식물이고요. 제가 키우던 걸 3장 정도 잎사귀를 잘라서 활용할 생각입니다. 자, 이건 역시도 제가 키우던 건데요. 로즈 제라늄이라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펠라루고늄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식물도 아래쪽에 겨순을 제가 일부 잘라서 가지를 잘라주면서 그리고 또 전체적 환기도 시켜주면서 이렇게 또 디자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약간 잘랐습니다. 다음번에 지금 사용할 재료는 큰꽁의 비름이라는 식물이에요. 우리나라 야생화이기도 해서 주변에서 좀 쉽게 보실 수 있는 식물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트위디아라는 꽃하고 지금 미니 장미 두 가지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걸할 텐데요. 마침 제가 창고를 뒤지다가 보니까 이렇게 오래된 액세서리인데요. 지금 바퀴가 부러져서 하나가 없는 그런 액세서리가 있어서 여기에다가 같이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입구 쪽에다 제가 살짝 걸쳐서 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적에는 약간 이런 느낌이 되도록 할 거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다육식물을 가장 먼저 꽂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플로럴 폼이 보이는 위치에다가 먼저 다육식물을 이렇게 자, 하나를 먼저 제가 꽂아줬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약간 가는 것을 이용을 해서 자, 제가 또 꽂아줄 텐데 만약에 이 다육식물을 꽂기가 좀 어렵다, 손으로 이렇게 누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렇게 핀셋을 이용을 해서 아랫부분 줄기를 잡고 꽂아주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면 훨씬 더 쉽게 다육식물을 꽂으실 수가 있겠죠. 자, 한 가지 팁을 좀더 드리자면 자, 제가 이 다육식물을 좀 길게 쓰고 싶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이렇게 낮은 것밖에 없다. 이럴 땐 줄기를 길게 자르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길게 쓰고 싶다면 줄기를 아예 좀 있는 걸더 잘라버리고 이렇게 나무 스틱을 이용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집에 간단한 글루 종류가 있다면 글루를 빠지지 않도록 끝부분에만 살짝 묻혀서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아주면 도관도 막혀서 수분이 나가는 것도 막아주고요. 이 상태로 꽤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겠죠. 자, 지금 보시면 약간 이렇게 제가 층처럼 꽂았는데요. 작은 그 술에 이렇게 다육식물이 담긴 것처럼 보여지시죠? 이렇게 다육식물을 전체적으로 제가 배치를 한 다음에 이제 부분적으로 제가 꽃을 꽂게 될 거고요. 아까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고 있던 이런 식물들을 이용을 해서 좀 이렇게 베이스 작업을 해주시면 좀더 풍성하게 보이세요. 꽃 셰프렐라 홍콩 3장 썼더니 사실 지금 플로럴 폼이 거의 다 지금 가려진 상태예요. 그래서 거의 지금 보이지 않죠? 그러면 필요한 곳에 꽃몇 송이만 꽂아줘도 이제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질 텐데요.